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아홉 번째 챕터 문서 분류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세 번째 꼭지인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분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환신경망은 이제 그본 수업에서는 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CNN과 RNN에 대한 기본 구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파트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생소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 많이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인공신경망부터 시작해서 순환신경망, 그리고 합성곱신경망, RNN과 CNN 모두를 먼저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해당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고전적인 방식보다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CNN 기반의 모형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 대응하는 CNN과 RNN은 매트릭스 기반의 매트릭스 베이스드 모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의 이 문서에 대해서 첫 번째 단어부터 n번째 단어까지를 같은 크기의 벡터로,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임베딩 벡터가 되겠, 임베딩 차원이 되겠지요. 디멘전이 될 텐데, 요 임베딩 디멘전에 해당하는 요러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CNN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느냐? 이 파트에 대해서 그대로 매트릭스 형태를 유지한 채로 컨볼루션의 사이즈를 두 개로 해서 쭉 슬라이딩을 하거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세 개짜리의 컨볼루션을 쓰고 슬라이딩을 하거나 또는 뭐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임베딩 차원의 크기만큼의 필터는 가로 길이는 고정을 시켜 놓고요. 세로의 길이를 변환해 가면서 다양한 필터를 태워서 연산을 필터를 통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파악을 하고 궁극적으로 분류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튜닝을 하는 게 바로 CNN 기반의 분류기의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표현할 RNN 기반은 사실 데이터 형태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 대비되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기반의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RNN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트릭스가 아니라 순서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데이터가 RNN은 더 이상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고요. W1에 대한 임베딩 벡터 처리하고 W2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프로세싱을 하고 쭉 해서 가장 마지막 WN에 대한 임베딩 벡터까지를 프로세싱을 하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RNN 기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비교를 해서 따져보자면 RNN 기반의 구조에서는 해당하는 행 한번 처리하고 두 번째 행 처리하고 세 번째 행 처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한 번에 하나씩 순환신경망 순차적으로 X부터 XT까지 T계 토큰이 들어왔을 때 각각에 대해서 히든 노드의 입력을 이제 수행을 예, 제공을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히든 노드가 계속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인 문서에 엔드 토큰이 들어왔을 때그 히든 노드와 이제 히든 노드를 바탕으로 해서 아웃풋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걸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범주가 예측이 되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겠지요. 이게 가장 베이직한 스트럭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히든 노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바닐라 RNN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히든 노드고요. 히든 노드의 변형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히든 노드의 스트럭처를 변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LS,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불리우는 LSTM을 사용하거나 GRU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둘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바닐라 RNN을 사용하게 되면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투입이 된 입력에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을 테니까 이제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요. 롱텀 디펜던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테니까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좀더잘 보존하자 라는 목적으로서 구조를 바꾼 게 LSTM과 GRU 구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히든 레이어의 스트럭처를 바꾸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방향의 히든 레이어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역방향을 쓰는 바이디렉셔널 구조로서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자체에 층이 지금 있는 이 강의 자료에서는 한 층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층을 쌓자. 그래서 멀티 레이어로 가자. 이러한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의 변종들, 이 상황들은 전부 기본적인 데이터, 토큰, 워드가 됐건 아니면 뭐 캐릭터 단위가 됐건 시퀀셜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 과거와 일찍 투입된 인풋과 나중에 투입된 인풋 사이에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온 이제 변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이런 이 RNN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멀티태스크 러닝 관점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다시피 16년도니까 버트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요새는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모델로 이미 이전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더 최근 방법론이라서 이게 이제 더 골동품이 된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RNN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변형하는 것 더하기 어떻게 하면 더 문서의 분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의 데이터셋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은 언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켜 놓고 주어진 태스크가 있으면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을 해서 소타를 달성하자 이런 철학인데 그런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한 프리트레이닝이 나오기 전에 그럼 우리가 데이터셋마다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같은 목적을 갖는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성능, 분류 성능을 향상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이 있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해서 사실 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방법론들은 멀티태스크 러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 논문을 실제로 보면요. 분류 문제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태스크는 넓게 봤을 때는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동일한데 데이터셋이 달라요. 그래서 A라는 데이터셋의 클래시피케이션과 B라는 데이터셋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때 예전에는 이 논문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A 데이터셋에 따로 저그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분류 모형 만들고 A 프라임 만들고 뭐 FAX 만들고 B 데이터셋 써서 분류 모형 따로 만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둘다 문서 분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A라는 문서 코퍼스가 있고요. B라는 문서 코퍼스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통해서 FAX는 Y 이걸 통해서 FBX는 Y라는 이 FA와 FB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여기에 대해서는 YA, 뭐 Y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데이터셋이 이렇게
2개 이상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f 뭐 x는 y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에 대해서도 잘 맞추고 b에 대해서도 잘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이거를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구분을 해서 들어가면 데이터가 다르면 태스크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아니라 싱글 테스트인데 데이터셋이 다른 different 데이터셋에 대한 싱글 태스크 러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많이들 멀티태스크, 이런 상황에서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제 의견은 참고삼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전략이 나와요. 첫 번째 모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iform Layer Architec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이게 이 YM과 YN이라는 게 M 데이터셋과 N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정답이에요.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두 개니까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두 개를 이제 따로 쓰는데, 중간에 여기서 보시는 히든 레이어는 공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유를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제 어떤 방식이 되냐면, 대신 무엇을 이제 구분을 하냐면, 이 위에 동그라미 보시면 입력계에 해당하는 원이 반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워드 단위로 들어가는데 워드 임베딩인데, 위에 있는 x1m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나 그 다음에 밑에 x1n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이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얘네들은 task specific한 임베딩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단어들의 임베딩을 따로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요두 개는, 여기에 있는 이 첨자가 S로 되어 있는 거는 shared 임베딩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히든 노드의 스트럭처는 공유를 하지만, 히든 노드의 스트럭처는 공유를 하지만 임베딩을 두 개를 넣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단 워드 임베딩과 쉐어드 임베딩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만약에 여기에서 M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 데이터가 들어오면 플로우를 타서 H는 업데이트가 되고, 이 시점에서는 이 위에 있는 파트들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제 임베딩, 쉐어드 임베딩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 그 학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shared 임베딩도 이제 같이 학습이 되겠죠. 반면에 n번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반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아키텍처는 coupled layer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여기서는 이제 임베딩은 같은 걸 쓰죠. 임베딩은 같은 거를 쓰는데, 각이 히든 노드가 서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나는 이 위쪽을 보면 n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h1m이 다음 단계에 h2m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방 나랑 지금 엮여 있는 또 다른 데이터셋의 h2n에다가도 데이터를 이제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shared layer architecture라 그래 가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랑 좀 다르게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정보만 흘려주는 hidden layer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shared layer architecture를 구별해서 둬서, 결국은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요 아키텍처는 여기에 해당하는 히든 레이어는 데이터 M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N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shared 레이어는 M과 N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앞쪽에 있었던 구조는 사실은 매번 M 데이터에서 나왔던 학습, 그 example이 N 데이터에서 나왔던 무조건 히든 레이어를 전부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만의 히든 레이어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쉐어드 레이어만 계속적으로 내 거던 남의 거가 들어왔던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니폼 레이어든 아니면 뭐 커플드 레이어든 쉐어드 레이어든 자기 자신들이 이제 뭐 파인 튜닝 약간 좀 뭔가 좀 테크닉을 좀쓴것 같긴 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논문을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론들이 싱글 태스크보다는 더 예측 성능 아니 분류 관점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 RNN 구조를 이용한 분류 문제에서 분류 자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제 유용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어텐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앞장에서 앱챕터에서 트랜스포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통해서 어텐션의 개념을 살펴봤을 텐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보다 여기서 보시는 RNN의 어텐션이 훨씬 더 앞에 나왔죠. 이제 강의를 구성하다 보니까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까지 쭉 갔다가 분류라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관점에서는 다시 또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모형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앞서 CNN 기반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원래는 RNN 기반의 어텐션에서 영감을 얻어서 RNN에서는 어텐션을 할수 있는데 CNN 관점에서는 어떻게 중요한 분류의 역할을 그러니까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요 C라는 컨텍스트 벡터를 우리가 나중에 만들 겁니다.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중간에 살펴보면 요 컨텍스트 벡터는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이 이제 상황 이 문서를 분류하는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각각의 시퀀스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지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컨텍스트 벡터는 보통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summation i는 여기서는 1부터 t까지가 있고요. alpha i h i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컨텍스트 벡터 c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i하고 h i 중에서 먼저 h i는 뭐냐? i 번째 시퀀스에 대한 히든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H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I는 뭐냐? 이게 I번째 시퀀스에 대한 중요도 또는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요 AI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요 AI라는 값들을 추론을 이제 또는 이제 학습을 하거나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발음도 좀 어려운데 뭐 바하다누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루옹 어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둘다 2015년도에 이제 처음 세상에 나왔는데 출판이 되었는데 퍼블리시가 된 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롱 어텐션이 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메커니즘은 롱 어텐션이 더 간단합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전자는 바단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스코어가 따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로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요 메커니즘이 어텐션을 학습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요 파트가 attention, weight, 가중치를 학습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파트입니다. 학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long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attention 스코어가 별도로 학습이 되지 않고
단지 현재 히든 스테이트와 타겟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어떤 일반적인 단순한 매트릭스 연산 또는 제일 단순하게는 벡터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두 어텐션 사이에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성능이 비슷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단순한 거를 선호하니까 보통 이제 롱 어텐션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롱 어텐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W1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W2에서 파란색이 WN까지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를 인코더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서 디코더 파트가 여러 개일 때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파트를 지워볼게요. 이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분류 관점에서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AND 토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N번까지의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났을 때 과연 YT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긍정 또는 부정을 판별하는 분류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텐션 메커니즘이 없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쓰냐면 그냥 얘만 쓰면 돼요. HT를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HT가 아닌 이 HTLDAT 여기서 보시는 요 파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HTLDAT는 역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우선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이 없을 때 사용을 했었던 HT라는 엔드 토큰이 들어왔을 때에 히든 벡터가 있겠고요. CT라고 불리우는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컨텍스트 벡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선 넘어가고요. 요 컨텍스트 벡터와 컨캣을 해요. 여기에 있는 표현.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두 배, 그러니까 원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크기의 두 배만큼의 디멘전을 갖게 되겠지요. 거기에 선형 변환을 수행을 하는 WC라는 이 매트릭스를 곱하고 거기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씌우게 되면 이제 HT 틸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HT 틸다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분류를 하기 위한 가중치를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는 시퀀스 모델의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게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 positive given 뭐 x 또는 p negative given x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계산하면 나머지는 나오게 되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바로 이 소프트맥스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요 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올게요. 컨텍스트 벡터는 CT는 HS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T가 이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중합이에요.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요 파란색들 이 입력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들을 AT라는 어텐션 웨이트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원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C는 어떻게 만드느냐? 입력 벡터들의 입력 시퀀스들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가중합해서 만든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가중합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S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가중치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지막 HT라는 거는 이제 엔드 토큰이죠. 엔드 토큰이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랑
현재 S번째 시퀀스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간의 어떤 얼라인먼트 함수인데, 이거는 요거를 하려면 가중치가 가져야 되는 거는 결국은 얘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SUMATS, S에 대해서 이거 했을 때는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주는데 가장 쉬운 게 이제 softmax잖아요. softmax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softmax 안에 있는 이제 스코어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가장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HT, 엔드토큰과 문장의 엔드토큰과 HS바, 특정 시점의 시퀀스의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스코어가 구해지면, 그걸 통해서 각 스코어들마다 이 소프트맥스 계산을 함으로써 가중치가 정해지고, 가중치와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선형결합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이 스코어가 핵심인데, 바다노 어텐션에서는 이 스코어 자체를 별도의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을 시켜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있는 루옹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제일 단순한 건 이겁니다. 그냥 둘 사이에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내적을 시키자.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유사하면 결국은 얘네들은 내적값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게 그러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력 시퀀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별도로 학습시킨 어텐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는 게 실험적인 결론이죠. 자,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보면, 이 문서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걸 이제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이라고 불리우는 방법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이 계층적 attention network은 목적이 뭐냐면요, 어떤 문서, 이제 더 이상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다큐먼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다큐먼트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싶어요. 긍부정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카테고리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분류를 함에 있어서 결론이 그렇게 그 범주로 예측하게 된 가장 중요한 문장들도 파악을 하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장들도 파악하고 싶고요. 그 문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단어들도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두 개가 이 약간 보이는 작게 보이는데 왜 hierarchical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S라는 거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니까 S1부터 SL개까지를 시퀀셜하게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디렉셔널 구조로 집어넣죠. 그리고 각각의 바이디렉셔널 구조에 대해서도 센텐스 레벨의 어텐션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서가 긍정이라고 분류가 되었으면 어떤 문장 때문에 긍정이라고 분류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각각의 센텐스별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해당하는 센텐스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센텐스마다 이렇게 시퀀셜하게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도 역시 바이디렉션을 쓰고요. 단어 레벨의 어텐션도 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느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라는 질문에서는 여기에 있는 밑단의 워드 레벨의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파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레벨은 워드 시퀀스 인코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디렉셔널 RNN 모델을 써서 각 문장 안에 존재하는 워드들을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학습된 것에 대해서 문장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워드 레벨의 어텐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센텐스 레벨의 인코더 학습을 수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센텐스 레벨의 어텐션까지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퀀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을 했고요. 이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전 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현재 시점에서의 인풋 벡터를 가져다가 몇 가지 이제
게이트가 있죠.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를 통해서 얼마만큼 과거 정보를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이제 다음 단계로 중요하게 넘겨줄 것인가 또는 리셋할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입력은 WIT라는 거는 워드고요. 얘가 이제 인베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XIT라는 이제 T는 small T는 1부터 T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토큰들이 이니시에이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I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I번째 문장의 T번째 워드에 대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HIT 정방향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역방향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GRU, 바이디렉셔널 GRU를 학습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그 둘을 컨캣을 해서 HIT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워드 레벨 어텐션을 보면 결국은 I번째 문장의 T번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텐션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I와 T에 해당하는 이 어텐션, 이 히든 스코어를 이제 UIT로 만들어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형 변환을 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계산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 IT라는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UIT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U 밑 아래 참자 Subscript W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논문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벡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으로서 어떤 쿼리에 대한 거냐?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쿼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어텐션은 디코더 단에서 뭔가 히든 스테이트가 있어서 그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문장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장이 딱 끝나면 엔드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와 나머지 입력 시퀀스들 간의 히든 스테이트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문장 중간에 있고 끝나고 디코더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랑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지에 대한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UW라는 하나의 새로운 고정적인 벡터. 그래서 이 UW는 첫 번째 단어든 두 번째 단어든 세 번째 단어든 다섯 번째 단어든 다 똑같습니다. 같은 벡터예요. 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또는 이 단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거를 랜덤하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이 벡터 자체를 함께 학습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비슷해요. 센텐스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I 번째 센텐스에 대해서 GRU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S라는 시퀀스 벡터를 가져다가 정방향의 히든 스테이트와 역방향의 히든 스테이트를 바이디렉셔널 GRU로 학습을 하고요. 그 둘을 컨캣을 해서 I 번째 문장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고요.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통해서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한 UI라는 벡터를 계산을 하고 가중치 알파 i는 이제 us라는 것과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 us 역시 앞에서의 uw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인코딩을 하고 있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1이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든 두 번째 문장이든 마지막 문장이든 이 us는 같은 벡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이제 V라는 최종 다큐먼트의 벡터는 어텐션이 적용된 다큐먼트 벡터는 알파 I와 H I에 대한 선형 결합이 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이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에서는 V 벡터를 가져다가 다시 선형 변환하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로스 펑션은 결국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5개서부터 10개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고요.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이제 HN이 Hierarchical Network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뭐 단순히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에버리지를 문장의 에버리지를 쓰거나 맥스 값을 쓴 것보다는 어텐션을 쓴게 훨씬 더 좋았고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방법론들보다도 더 나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죠. 그리고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봤을 때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리뷰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A란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고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이쪽이 good이라는 단어의 attention score고요. 얘가 이제 bad라는 단어의 attention score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값 자체가 이 B부터 얘는 rating 1일 때, 2일 때, rating 3일 때, 4일 때, 5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더 이 어텐션이 이 단어에 많이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bad라는 단어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각화를 해보면 ground truth가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이 단어들이 이게 이제 문장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S1, S2 쭉 해서 이제 SN까지 갈 것이고요. 그 안에서 단어들이 주어지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명암이 지날수록 해당하는 센텐스의 어텐션 스코어가 큰 것이고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명암이 지날수록 그 단어의 스코어가 크니까 이 전체 다큐멘트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냐라고 하면 가장 단순하게는 센텐스의 어텐션 스코어와 그 안에서의 워드의 어텐션 스코어를 곱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은 CNN 모델이 로컬라이제이션 모델이 이 RNN의 어텐션 모델보다 나중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위쪽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프레이즈를 잘 판별할 수 있는 반면에 HAN이라는 이제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같은 모델은 문장의 스코어 곱하기 단어의 스코어를 하니까 보통은 이제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정도씩만 뽑혀서 듬성듬성 중요한 단어들이 판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케이스의 이제 저자의 지도 교수이긴 하지만 둘 사이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굳이 뭐 이렇게 따지고 우기는 것보다는 두 메커니즘의 특징과 특성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네거티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predictable and completely uninteresting이라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구가 이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파악이 될수 있는 반면에 이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뭐 hurried 뭐 uninteresting worst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특징적인 단어들 위주로 attention score가 높게 산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옵션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같이 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구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버트를 포함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한테 다 이제 그 성능에서 딸려서 쓰이진 않지만 이제 발전의 흐름, 방법론의 발전이 그러니까 방법론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발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설명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 나왔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단어 단위로 임베딩한 정보를 사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타난 게 CNN 또는 RNN을 이용해서 워드 임베딩 자체를 활용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 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레벨로도 뭔가를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캐릭터 레벨의 CNN도 앞 꼭지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RNN은 따로 하고
CNN 따로 해야 되지. 이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이 가지고 있는 연산의 효율성과 RNN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퀀셜한 순서에 대한 그 처리 능력을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구현해 놓은 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RNN과 CNN을 결합해서 문서 분류를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파트들을 과거 같으면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그 다음 단계인 소타 모델이 이제 전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거기까지 돌아와서 앙상블도 하고 이제 모델을 막 만들었다가 그런데 이렇게 적은 개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잘해서 워드 임베딩을 매우 잘해 놓으면 약간의 파인튜닝만으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잘 되겠지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해 놓은 게 이제 GPT부터 시작해서 L몬부터 시작해서 GPT, GPT2, BERT 이런 모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 지금 현재 논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풀링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관점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제 성능 자체를 보면 뭐 본인들이 사용했었던 게뭐더 나았다 뭐 보통은 이제 논문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비교 연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CNN 스트럭처하고 RNN 스트럭처 중에서 뭐가 더 좋으냐? 그래서 CNN과 GLU와 LSTM 이런 구조들 또는 뭐 BiGLU, Bidirectional LSTM까지 했을 때 퍼포먼스가 뭐가 좋은지. 근데 상황과 데이터셋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결과물이 나와 있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sentence length, 단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그 레인지에 대해서 뭐가 더그 잘하고 있는지 이런 그림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페이지도 논문의 비교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봐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네트워크 기반의 문서 분류 모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